마음 단단히 먹어라. 청심환 하나 먹고 갈래요? 됐어. 다녀올게, 할머니.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. 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. 피고인들에게는 검사의 공소 사실이 전부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. 피고인 오일권 주문 1.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70억 원에 처한다. 2.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3. 본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중 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. 피고인 박상준 주문 1.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. 왜 날 안 보니? 아픈 데는 없어? 괜찮아.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엔 좋지. 나 무지 늙었지. 미안해. 세월이 참 빨라. 벌써 1년이 지났어. 앞으로 3년도 그렇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. 애들 한국말도 못하는데 그냥 거기서 버텨보지 그랬어. 버틸 수 있으면 왜 나왔겠어. 둘 다 외국인 학교에 보내자면 만만치가 않을 텐데. 아휴, 낯손님 다 치렀어? 예. 아이고야, 이제는 이 콩나물도 못 따든 것 같다. 1년 새에 이렇게 눈이 가나? 나는 이 속에 온통 흰머리요. 영미님이 한국에 온 줄 아는데 어째 이리 기별이 없어? 그러게 말이에요.